안녕하세요 여러분, 피터중국어의 김쌤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동사 카이에 대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사 카이는 개업하다, 지불하다, 끌다, 운전하다, 작성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예, 이 관련 문장들을 지어보고 말하기 연습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나는 중국에 병원을 개업했어. 어떻게 말하죠? 나는 중국에, 이러니까 에서, 그래서 짜이를 쓰면 되겠죠. 워짜이 중국어, 개업하다, 뭘? 병원을. 그래서 개업하다는 뭐죠? 카이, 그 다음에 병원, 이위엔, 그 다음에 했다, 이러니까 마지막에 러 붙이면 되겠죠. 보겠습니다. 워짜이 중국어, 카이 이위엔라. 한 번 더. 워짜이 중국어, 카이 이위엔라. 좋습니다. 계속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 임금을 지불합니다. 우리는 워먼, 그렇죠. 다음 주. 우리는 저번 시간에 다음 주를 샤싱치를 배웠습니다. 오늘 할 것은 샤조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다음 주에 워먼 샤조, 그 다음에 임금을 지불합니다. 지불하다, 임금. 그래서 카이, 그 다음 뭐죠? 임금은 뭐죠? 공즈. 그렇습니다. 그래서 워먼 샤조 카이 공즈. 한 번 더. 我们下周开工资. 좋습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물이 끓어. 너무 쉽죠, 여러분들. 물은 뭐죠? 水. 그 다음에 끓다라는 뜻도 있다고 했습니다. 카이는. 그래서 카일러. 이러면 되겠죠? 水 카일러. 한 번 더. 水 카일러. 좋습니다. 계속 보시겠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끓인 물이 있어요. 어떻게 말하죠? 자, 방금 우리는 뭘 했죠? 물이 끓다를 했습니다. 물이 끓다 뭐였죠? 수이 카이였습니다. 그럼 거꾸로 하면 되겠죠? 그러면 카이 수이 하면은 끓인 물이 되겠죠. 그럴 때 카이는 수이 앞에서 수이를 수식하는 한정어가 됩니다. 그래서 물이 있어요. 어떤 물? 끓인 물. 그러니까 요 카이 수이 마. 한 번 더. 요 카이 수이 마. 좋습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너희들 버스 타고 올 거야? 운전해서 올 거야? 여기서는 선택을 요하는 겁니다. 버스 타고 올 거냐, 운전해서 올 거냐. 우린 뭘 써야겠죠? 그렇습니다. 바로 접속사 하이시를 쓰면 됩니다. 그래서 너희들 버스 타고 올 거야? 버스를 타야지만 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니만 쭈어처 라이 하이시 카이처 라이. 이러면 되겠죠? 읽어보겠습니다. 니만 쭈어처 라이 하이시 카이처 라이. 한 번 더. 니만 쭈어처 라이 하이시 카이처 라이. 이 문장에서 마가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바로 저 하이시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하이시는 선택을 요하는 의문문입니다. 그래서 선택할 때만 쓰는 거죠. 그럴 때, 그렇기 때문에 마가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계속 보시겠습니다. 영수증 주세요. 영수증을 주다. 바로 영수증을 어떻게 주는 겁니까? 작성해서 주는 거죠. 그러니까 작성하다. 카이가 되겠죠. 누구에게요? 나에게. 그러니까 뭐라 하죠? 게이워. 그 다음 뭐죠? 카이. 그렇죠. 게이워 카이 파피오. 누가? 너가. 그래서 니 게이워 카이 파피오. 한 번 더. 니 게이워 카이 파피오. 그렇죠. 자, 이렇게 여섯 개 뜻을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퀴즈 풀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갑니다. 읽어볼까요? 나는 중국에 병원을 개업했어. 그렇죠. 我在中国开医院了. 한 번 더. 我在中国开医院了.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 임금을 지불합니다. 어떻게 말하죠? 그렇죠. 我们下周开工资. 한 번 더. 我们下周开工资. 좋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물이 끓어. 그렇죠. 水开了. 한 번 더. 水开了. 좋습니다. 끓인 물 있어요. 그렇죠. 요开水吗. 한 번 더. 요开水吗. 좋습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너희들 버스 타고 올 거야? 운전해서 올 거야? 그렇죠. 니먼 쪼어처라이 하이시 카이처라이. 한 번 더. 니먼 쪼어처라이 하이시 카이처라이. 좋습니다. 마지막 보겠습니다. 영수증 주세요. 그렇죠. 니게이워 카이 파피오. 한 번 더. 니게이워 카이 파피오. 좋습니다.
이렇게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수업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거나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업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